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박부열 과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이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총 한 개동이고요. 8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차 공간은 굉장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지금 보이시는 곳이 지금 2층인데 저기까지도 주차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주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주차가 잘 되어 있습니다. 분양이 지금 거의 완료돼서 잔여세도 몇 개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빨리 나오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전실부터 안내 드릴게요. 전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신발장은 키 큰 장 두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이 이렇게 키 큰 장 두 칸밖에 없어서 사실상 조금 좁은 느낌은 들어요. 안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도 신발장 밑에는 이렇게 하부 띄엄 시공도 되어 있고요.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시기 편하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이렇게 양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부로 들어오시면요, 바닥은 우선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보시면요, 거실이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의 호수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 앞에가 지금 정남향 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좀 비가 오는 날씨여서 채광이 보여지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 채광이 굉장히 좋은 현장이에요. 거실 먼저 보시면요, 거실에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 사이즈는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는 현장이에요. 분양가가 저렴했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현장인데 이쪽을 우선 소파홀로 사용하시는 공간입니다. 지금 4-5인용 소파 두셔도 부족함이 없는 공간으로 나와 있고요. 반대쪽 이제 아트홀 공간 같은 경우도 넓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70인치 이상의 TV를 두셔도 전혀 부족함은 없는 공간입니다. 거실 조명도 보시면요, 전부 이렇게 매립형 LED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매립형 LED도 깔끔하게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네요.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은 우선 굉장히 기본적인 구조, 기역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상국 쿡탑 가스 레인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도 보시면요,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싱크볼도 이렇게 잘 나왔고, 상부장과 하부장은 색상 구분 없이 그냥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이제 냉장고 자리인데 냉장고 자리가 이렇게 한 칸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반대쪽 공간에다가 김치 냉장고를 하나 두고 더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 공간에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이쪽에도 지금 공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쪽에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방하고 거실 같은 경우는 주거 분리형으로 되어는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방으로 가기 전에 우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복도 형태로 이렇게 길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지금 공간 활용하시기에 따라 나름의 굉장히 다르겠지만, 전실 들어오셨을 때 신발장이 하나 큰 장 두 칸밖에 없어서 좀 좁으신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벽면에다가 이렇게 수납장을 짜셔서 보통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쪽에 신발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복도 형태로 쭉 들어가 보시면요, 메인 욕실이 있고 그 다음에 방이 있어요. 방으로 들어오시면요,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여기 현장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은 분양가는 저렴한데 방 사이즈는 또 엄청 커요. 보이시죠? 지금 방 사이즈 이렇게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방 전체가 다 이렇게 남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방 안내 드렸고요. 메인 욕실 한번 볼게요. 메인 욕실 들어오시면요, 메인 욕실답게 또 공간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대, 그 다음에 옆에 코너 선반, 이렇게 해서 정말 메인 욕실답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 방과 바로 옆에 욕실이 붙어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게끔 되어 있어요.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복도 형태로 되어 있는데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이쪽에 수납장 짜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방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보셨던 그 작은 방처럼 사이즈도 넓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방 사이즈가 전부 다 넓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게 나왔고, 이 안쪽에는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쪽에 보시면 세탁기를 놓는 공간인데 위에 이렇게 수납장을 만들긴 했어요. 근데 요즘에 건조기와 세탁기 위아래 두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면은 요거 제거하시고 건조기 위로 놓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에는 보일러가 보일러실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마지막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방 들어오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안방도 사이즈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세 개가 모두 사이즈가 넓습니다. 이 현장의 가장 큰 자랑거리예요. 방이 전부 다 넓다는 게 너무 좋아요, 정말로. 여기 안쪽은 이제 부부욕실. 부부욕실 들어오시면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고요. 부부욕실에도 안쪽에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부욕실에도 신경을 많이 쓴 현장이에요. 벽 타일도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 사이즈가 다 넓다는 게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오늘 안내드린 현장은요, 자녀 세대가 몇 개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안내드린 이 정남향 세대는 마지막 한 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서두르셔서 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